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보람과 긍지로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답은 짧고 굵게 하는 거야. 산천초목도 벌벌 떨게 만든다는 해병대 점호 시간에 어느 훈련병이 손을 올리는 거야? 엎드려! 전투에 임하였던 자세와 필승해 주셨습니다. 해병대가 부끄러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뿌듯함과 자신감이 해병대 정신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불사, 방살. 해검사를. 방살. 이것이야. 하나, 둘, 셋. 말강과 말명문의 말살이. 빨리 뛰어, 더 빨리, 더 빨리, 빨리 뛰어, 끝까지, 끝까지. 평시에 흘린 1리터의 땀은 전시에 4리터의 피를 구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평시에 부단한 연습과 훈련만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시작점이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주어질 것이다. 이로부터 아버지의 어깨는 우리의 긴장보다 무겁고, 어머니의 상고는 우리의 고통보다 더하다. 이런 말이 해병대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되새겨볼 때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훈련을 받더라도 다 좋다고, 고생해도 다 좋다고, 다만 다치지 말아달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더 강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가야 할 길이 있는 우리는 행복하다. 내면의 강함이 해병대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대장은 여러분이 너무도 자랑스럽다. 여러분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 또한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나가자!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